내비 업그레이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비 본체 펌웨어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제 지도 업데이트를 잘 모르는 이 인간들이 또 멍청하게 또 펌웨어 깔다가 작살낸 경우가 있지. 지도 업데이트 하니까 펌웨어를 까는 분들이 있어. 망가집니다. 할줄 모르면 하지 마시고 옛날 기계에다가 하지 마세요. 신형 기계에다가 하셔야지. 옛날 똥 기계에다가 펌웨어를 했다가는 손님 거 똥내비에다 물어줄 일이 생깁니다. 예? 얘는 RF 기능이 들어있는데, 응? FMT. FMT 쓰던 사람한테 업데이트를 할 때는 꼭 고지를 해야 돼. 왜냐면은, 저기, 뭐야, 업데이트 했는데 더 나빠진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길을 바꿨는데 FMT 기능이 없으면 또 없다고 또 징징대는 손님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 쓸 일도 없는데, 지도할 때 무슨, 그냥 화면 보면서 가면 되지. 업그레이드 시작. 합니다. 카드 꽂고 업그레이드 진행. 자, 후방 카메라 화질 개선 프로그램이래. 원래 워낙에 안 좋았으면 어떻게? 소니가 달았는데 화질이 무슨 진짜 중국제 거만큼 나왔나 보지 화질이.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 개선 기능이 들어가 있지. MP2000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만도 MP2000 모델 후방 카메라 화질 개선 프로그램.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된 거막 똥내비 막 5년 지난 거 이런 거는 업데이트하면 안 돼. 큰일 나. 나중에 내가 물어줘야 돼, 내가. 이거 바꿔야지 또. 소비자들 마인드가 골 때린 거지. 그거를 뭐 망갔다고 또 바꿔달라고 떼쓰고 물어달라고 하는 놈들도 또라이들이고. 원래 운전해서 망가지면 새로 사는 거야, 원래. 손님이 그러던데. 아, 망가졌네요? 새로 살게요, 이러던데. 펌웨어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줬는데, 새로 사더라고, 손님이. 아, 후진 걸 본인이 아니까. 그게 정상인의 마인드지. 핸드폰은 2년마다 바꾸는 주제에, 무슨 내비나 블랙박스는 10년 쓰려고 그래. 그거 도금금 심보지.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 인생 삐딱한 인간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내가 판거 아니면 해주지 말아야 돼. 고마운 걸 몰라, 고마운 걸. 어? 지잘난 줄 안다니까. 어서 바가지 씌운 줄 알고. 자기 인생에 그럼 남의 인생도 그런 줄 안다니까. 자, MP2000. 내비게이션. 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업데이트 완료된지. 업데이트. 예. 업데이트. 예. 2000, 130, 가로 열고 1.60. 예.